from Medicare. We're sending out the new cards, and I need to confirm your billing information to keep your coverage active. For your protection, I need the last four numbers of your social security number. We need this urgently, or else you'll be charged a fee. 헬스케어 관련 사기가 갈수록 빈번히 발생하면서 그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연방검찰 FBI는 지난 6월 3일 월요일 이 메디케어 사기 예방 주간을 선포하고요. 소비자들에게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 특히 시니어들 에게서 이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시니어 여러분들의 주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 자세한 소식 유정임 기자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메디케어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어마어마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FBI 연방검찰이 지난 회계연도 사기 소송으로 인한 합의금 또 뭐 판결로 확보한 금액이 무려 26억 8천만 달러라고 합니다. 이 중에 절반이요, 18억 달러가 넘는 이 금액이 의료 관련 사기라고 하는데요. 이 의료 관련 사기에 메디케어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연방검찰이 의료 사기 집중 단속 및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다고 공표를 했는데요. 주로 어떤 사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치료받지 않은 의료 서비스를 청구를 한다든지 불필요한 의료 행위를 한 뭐 의사들이 또 포함이 되고요. 또 메디케어로 이미 지급된 의료비를 재청구하는 네, 이런 수법의 사기들이 많이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찰스 리 파머스 종합보험의 대표이십니다. 전문가를 직접 만나서 실제 메디케어 사기 그 사례들 또 예방법에 대해서 들어보셨다고요. 네, 지금 인터뷰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Farmers Insurance 대표 찰스 이입니다. 매년 10월 15일부터 3월 말까지는 그 손님들이 메디케어 플랜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메디케어 손님들은 바꿀 수가 있는데 그때는 손님들이 전화가 막 들어오고 그리고 뭐 편지도 오고 뭐 이메일도 다른 회사에서 많이 오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전화가 오면 자꾸 영어를 잘 못하니까 자꾸 yes yes 대답을 했으니까 보험 회사를 갑자기 바뀐 것도 있고 그거 손님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한 사람도 있고요. 두 번째는 시니어 손님들은 다 인컴이 다 fixed income이니까 이제 뭐가 공짜가 뭐가 있다면 아니면 뭐 기프트 카드를 준다고 있는 데가 있다면 뭐 메디케어 손님들한테 기프트 카드 주겠다 그 같은 것도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노인 센터를 들어오시면 우리가 뭐 50불 기프트 카드 주겠다 뭐 그것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같은 것도 제가 많이 좀 들어봤고 뭐지 그 over the counter 이제 메디케어 손님들은 OTC라고 그 혜택을 받아요. 그게 뭐냐면 보험회사에서 손님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뭐 300불인지 뭐 500불까지 over the counter medication을 살 수가 있다. 이제 그게 뭐냐면 뭐 아스피린인지 비타민인지 뭐 치약 칫솔 그걸 살 수가 있는데 근데 제가 다른 데에서 들어보니까 어떤 데는 그거를 손님들한테 뭐 300불 보험회사에서 그걸 받으면서 뭐 손님들한테 뭐 200불 캐시 주겠다. 이제 그것 때문에 걸리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돈을 받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제가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마지막은 또 한 가지 들어본 게 그 노인 센터, 그러니까 시니어 데이케어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시니어 데이케어 센터는 손님이 시니어 데이케어 들어가 보면 그러면 거기에서 돈을 나라에서 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니어 데이케어 센터에서 여기를 들어오시면 우리가 뭐 기프트 카드인지 뭘 주겠다, 뭐 그것도 있고 아니면 시니어 데이케어 센터에서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근데 시니어 데이케어에서 여기 들어왔다고 이제 그 같은 사람들도 걸리는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일리노이에서는 안 들어봤지만 그 다른 주에서는 그게 있나 봐요. 예, 그래서 첫 번째는 모든 손님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아니면 뭐 닥터 오피스에서 뭐 체크업을 했다면 보험회사에서 그 편지가 날라와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explanation of benefit이라고 EOB가 있거든요. 그게 보험회사에서 무슨 치료를 받았는지 얼마 페이를 했는지를 다 거기에 다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한국 손님들은 이게 자주 편지가 날라오니까 그냥 무시하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그냥 아, 또 보험회사가 편지가 나왔네. 그냥 버리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근데 그거를 버리지 마시고 그거를 한번 열어봐가지고 그걸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어떤 데는 의사가 이 치료를 안 받았는데 받았다고 이게 나올 수가 있고 아니면 모르는 의사가 뭐 메디케어 넘버를 갖고 이제 클레임을 했는데 근데 그 의사 누군지 모른다. 이제 그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explanation of benefit이라고 그거를 편지를 받으면 그게 진짜 잘 읽어보고 리뷰를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두 번째는 그 병원에서 인보이스도 날라와요. 그리고 인보이스도 날라올 때 explanation of benefit 편지랑 같이 비교를 해보면서 이게 진짜 이 치료가 맞는지도 그것도 한번 보는 것도 진짜 좋고요. 어차피 어떤 연세이신 분들은 자주 병원을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포인트가 언제 갔는지도 그것도 잘 기록을 내미두면 그것도 진짜 좋아요. 왜냐하면 아니 저번 달에 병원을 한번 나가봤는데 왜 갑자기 이 비리 날라오는지도 모를 수도 있잖아요. 메디케어에서 다 커버해주는데 그래서 그것도 잘 관리하고 잘 킵하는 것도 진짜 중요하고요. 한 가지는 손님들을 모를 수도 있지만 그 보험회사들은 그 케어 코디네이터 팀이 있어요. 그 케어 코디네이터 팀이 누구냐면 그 보험회사들이 또 다른 의사들이 팀이 의사 팀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의사가 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아니면 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진짜 맞는지를 모른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어떤 손님들은 의사를 100% 믿을 수가 있지만 근데 어떤 손님들은 이게 진짜 맞는지를 모르겠다. 그러면 그 보험회사를 전화를 해가지고 케어 코디네이터 팀이 그거를 손님 메디컬 그 기록을 다 리뷰를 하면서 이 트리트먼트 아니면 수술이 진짜 필요가 있는지를 그거를 다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팀은 원래 프라이머리 케어 닥터랑 같이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케어 닥터는 그대로 똑같은 닥터를 쓸 수가 있지만 이 세컨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또 이제 리뷰를 해주는 거죠. 세컨드 오피니언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거 세컨드 오피니언 받는 것도 진짜 그것도 괜찮아요. 그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마지막은 그 영어로 balance billing이라고 그게 있어요. 그 balance billing이 뭐냐면 원래 의사하고 병원들은 메디케어랑 같이 컨트랙을 만들었다면 그 메디케어 레이트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체크업 비용이 원래 500불인데 근데 메디케어 프라이스는 300불이다. 그러면 그러면 그 의사가 300불을 그거를 다 그것만 받아야 되는데요. 근데 가끔마다 의사가 손님들한테 뭐 환자들한테 오케이 내가 원래 500불인데 메디케어에서 300불을 받았으니까 200불은 손님이 내야 된다. 이제 그게 해피닝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일리고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메디케어 레이트를 모든 거를 그걸 다 똑같게 해드니까 의사 오피스에서 뭐 이 메디케어에서 덜 받았으니까 이만큼 더 내야 된다. 그거는 accept하면 안 된다. 그 대신 그게 코페이하고 코인슈런스는 틀려요. 그거는 일리건 아니고요. 코페이는 어차피 손님이 내야 되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메디케어에서 덜 냈다면 뭐 나머지는 손님이 내야 되는 거는 그거는 법 일리건입니다. 그거는. 네. 그래서 이제 혹시 그 같은 문제가 있었다면 그 메디케어 전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800 메디케어라고 거기를 전화를 해가지고 컴플레인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뭐 편지를 쓸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 해피닝이 있었다면. 가족인지 뭐 패밀리 멤버 뭐 친구인지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그 믿는 사람한테 이거 도와주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냐면 연세 있는 사람들은 어떤 연세 있는 사람들은 뭐 치매에 걸렸든가 아니면 뭐 영어를 잘 못 읽을 수도 있고 그 같은 손님들은 주로 빅덤이 많이 생기거든요. 왜냐면 기억을 잘 못하고 이해도 못하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이 있는 거가 진짜 중요해요. 시니어 사는 손님들한테는. 그리고 이제 원래 회사들이 이제 손님들한테 이 물건을 꼭 사야 됩니다. 오늘까지 이거를 사야 돼요. 그 같은 것도 믿지 마세요. 오늘까지는 사는 것도 필요가 없고 손님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사람들 한번 물어보고 이 물건인지 아니면 서비스가 필요가 있다면 한번 생각해보시고 대답해준다든지 그거는 진짜 괜찮습니다. 뭐 오늘까지 안 하면 뭐 못한다. 그거는 진짜는 그게 없고요. 그래서 이제 신입 손님들은 그게 약간 좀 리스크가 좀 많아요. 왜냐하면 모르는 것도 많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그 영어로 educate yourself. 그러니까 더 많이 배울 수가 있으면 뭐가 지금 happening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뭐 AI도 나오고 뭐 해킹도 심해지고 이게 많이 되니까 이거를 노하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educate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So, like I mentioned before, you could always call your insurance company and ask the care coordinator to ask if this is a certain treatment that they need, if the doctor is recommending a treatment for you or a surgery for you, then you could always have a second opinion or a second set of eyes to review your medical record. And there's always a team that's out there to help you out with that. And so therefore, I would definitely utilize that. And it's free. There's no charge for that. And they're more than happy to help you out because they want to make sure all the members are getting proper treatment and not treatment that they don't need. 네, 이 온갖 사기 수법이 진화하면서 정말 세상이 무서워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이 시니어 여러분들을 상대로 이런 이 범죄들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것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 펜실베니아주에서는 작년에 있었던 일인가요? 한인 의사가 의료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그런 사건. 건이 있었습니다. 메디케어 사기로 80대 한인 의사가 환자들에게 불필요하게 스테로이드 주사를 제공하고 또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관련 비용을 청구한 혐의로 기소가 된 사건인데요. 네. 말씀하신 분은 의사였잖아요. 제가 아는 사례는요. 약사입니다. 2023년도 뉴욕에서 발생한 사기 사건인데요. 메디케어 사기 범죄로 약국을 운영하는 50대 한인 업주가 체포된 사건이었습니다. 롱아일랜드에 거주하는 김태성 씨와 플러싱에 거주하는 다챙 루 씨가 메디케어 사기, 불법 리베이트 제공, 그리고 자금 세탁 혐의 등으로 검거돼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불필요한 처방전을 받게 한 다음 이를 슈퍼마켓 상품권으로 교환을 해주거나 OTC, 오버더카운터 카드 잔액을 현금으로 제공하는 수법 등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이제 한인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네. 또 이제 피해자들도 한인분들이 또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또 가져옵니다. 네. 특히 이런 범죄들이 시니어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말이죠. 네. 저희 뭐 저희 젊은 사람들도 이 병원에서 오는 비일 같은 거 보면 좀 머리가 아프잖아요. 네. 그리고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 네.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정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전문가분에게 이제 상의하시고 미안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네. 그 보험 컨설턴트에 직접 연락을 하셔서 하나하나 다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녀분들께서는 부모님들의 이런 이 메디케어, 메디케이 관련된 빌 같은 거 좀 네, 버리지 마시고 네, 모아두는 네. 것이 중요하겠고 뭔가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됐을 때는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 또 부모님들께 도움을 드리는 것도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기 범죄는 좀 이제 그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기저기서 그렇죠. 너무 사기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액수가 정말 네. 상상을 초월하네요. 저는 그 액수에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맞아요. 몇 억이 아니라 몇십억 네. 달러라니요. 네. 네.
대단한 액수죠. 예. 맞습니다. 자, 오늘은 이 최근에 계속 연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관련 이 사기 사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